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이건 22도도 아닌데요. 거의 15도? 어찌됐건 뭐 앞으로 계속 이중과로 해서 이렇게 가르시면은 될것 같고, 아, 문제가 바닥 아까 안 맞은 건좀 이따 잡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좌우에 여분이 하나도 없죠. 그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날 좌우 측에 공간이 전혀 없어요. 공간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은 날이 표출됐을 때 한쪽이 더 높게 튀어나왔을 때 여기를 쳐가지고 판판하게 평행이 되게끔 만드는데, 편출된 거를 잡는데, 여기를 두들겨도 이게 움직일 룸이 없잖아요, 좌우에. 그러니까는 편출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뒷날을 이렇게 갈아버려가지고 여기에 틈이 이렇게 확 생겼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힘으로 얘는 어미날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많이 갈아버려가지고 전혀 날골에 물리지를 않잖아요. 여기 틈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힘으로만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여기를 지금 공간을 0.5mm 정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편출을 잡을 때 날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0.5mm 정도 좌우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마 날이 쑥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날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날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날을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이대로 놔두면은 겨울에 건조하니까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뽀개져요, 이런 데가. 여기 뽀개지는 이유는 쇠는 그대로 있는데 대패집이 수축해 버리니까는 이 부분이 많이 뽀개지거든요. 여기는 0.5mm 정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드는 거는, 아이고, 여기 이 좌우를 여기하고 여기를 삭감을 시켜줍니다. 내 꿀이 몇 개가 없어졌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놔둔데 여기는 지금 삭감이 안 됐죠. 처음부터 이랬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낮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삭감이 안 됐어요. 이쪽은 안 건드리신 건가요? 예, 거기는. 덧날이 들어갈 때 나올 법? 덧날은 위쪽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접착제? 오일 먹였나요? 예. 대패집에 오일 오일 바르기 발랐어요. 먹였는데. 예, 그 오일이 깨가지고 지금. 아, 오일들이 이제.
이제 좀 안 되는 거. 이렇게 작업하다가 틀리면 연마하러 언제 연마하러 가요? 현장에서 응급조치. 지금은 좀 공간이 있잖아요. 차고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쪽은 걸리고 이쪽은 안 걸리죠. 이쪽은. 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은 이쪽은 덜 나오고 이쪽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자, 볼게요. 가까이. 여기서 나를 흔들어 보면 여기가 걸려 가지고 여기는 헐거운데 이쪽은 딱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이야기는 이쪽에 압력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아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 꽉 될 수 있어요. 예, 좌우가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나타났는데 좌우를 삭감을 해주니까 지금은 편출될 거예요. 이쪽은 덜 나오고 이쪽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쪽이 더 많이 나오고 여기가 헐거웠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더 하니까 지금 딱 표시 나네. 여기 까맣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 예. 까맣게.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놓고 아까보다는 좀 나은데 아직도 많이 걸리죠. 아까는 위에가 걸렸는데 지금은 이 밑에가 걸리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걸려요. 이 부분. 이쪽이 걸리는 듯한데 정확한 거를 알려면은 연필로 지금 이쪽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걸리는 거죠. 네, 여기. 많이 좋아졌죠. 아까는 지금은 고르게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때려 봅니다. 여전히 이쪽이 많이 나오네요. 이쪽이 까맣게 지금 걸려요. 지금도 좀 걸려요. 이거를 완벽하게 고치려면요. 지금 어찌됐건 이 부분을 확 삭감을 시켜버려가지고 밑에까지 걸리게끔 하려면은 일단 이게 여기에 이미 단차가 있어버리잖아요. 단차가 있어버리니까는 이거 잡기는 요 부분만큼만 이 날골 위에 대패밥을 붙여준다던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해주면 좋긴 한데 그 일단 사용하는 데는 굳이 여기 안 해줘도 될 거예요. 돼요? 거예요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걸리니까 미세하게 아직도 이쪽이 더 나오거든요. 스크래프는 만드신 거예요? 아, 이 T자형 글이요? 네. 카페 자주 안 들어오시나. 네. 엊그저께 이거 만드는 영상인데 올렸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 날골 안쪽은 어떻게 예.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자로 만든 거죠. 오케이. 유용한데. 네, 됐어요, 지금은. 지금은 고르게 나오거든요. 여기. 예. 이게 압력도 이 정도가 좋을 거예요. 이 정도가 아까는 너무 셌고요.
좋아요. 그리고 동방치 하나 있으면 좋아요. 벌써 쇠망치로 치니까 예. 이그러지잖아요. 동방치로 이렇게 날 높이는 조절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보일 찍 가운데 날 가운데가 지금 많이 날 가운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날이 둥그렇게 갈린 게 아니고 뒤집힌 바닥이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가운데 비뚤어져 좌우는 돼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 상태에서 그 판판하게 깎으려면 날을 엄청나게 많이 높게 뽑아야 됐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만큼 이렇게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패질이 엄청나게 힘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여태까지 대패질 해보면 이 정도 대패날을 뽑아도 대패질이 잘안 됐을 거예요. 왜안 됐냐? 여기가 높잖아요. 좌우가. 좌우가 높으니까는 이게 나무에 다 걸려버리니까는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이 나무하고 안 닿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대패날이 나오면요,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야 돼요. 대패밥이 막 엄청 두껍고. 그런데 그런 두꺼운 대패밥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 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쪽 평 잡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도 좀안 맞아요. 보면은 이 부분이 떠요. 이 부분은 딱 닿아야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가 또 네, 여기랑 여기랑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붙어 있고 여기는 떠버리잖아요.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대패질을 해볼게요. 그 증상이 어떤가? 자, 이 정도면은 지금 여기서 가운데를 이렇게 깎아보면 이게 대패 바닥이 많이 안 맞아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깎이고, 여기는 별로 안 깎이잖아요. 여기 하나도 안 깎이고, 조금 깎이고, 여긴 많이 깎이고, 이렇게 깎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여기 대패질을 해보면, 해보세요. 안 깎이죠? 안 깎여요. 네. 여기가 높아버리니까, 이 가운데 해보면 이렇게 깎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깎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두껍게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깎여야 되는데, 전혀 날이 나무에 안 닿는 거죠. 왜? 요두 부분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날보다 높아버리니까, 여기가 먼저 닿는 거예요. 날이 안 닿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있고. 자, 지금 보면 여기하고 여기만 나요. 여기하고 여기만 닿고 끝에만 닿고. 네. 여기 여기만 닿고 이 부분은 닿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 봐보세요. 가운데가 가운데만 예, 틈이 있죠? 예. 여기는 그래도 괜찮죠? 예. 예. 그러면 여기를 깎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닫혀. 예. 예, 여기 틈 있고 여기. 예, 근데 이쪽은 조금 더 깎아주면 될 것 같고. 예, 옳죠, 됐어요. 날 앞에 이 정도면 됐어요. 여기만 조금 삭감시켜주면 돼. 그렇게 하고 날을 집어넣고 한번 보죠. 깎이죠? 아, 아직도 여기가 딱 안 반듯하다는 얘기네. 약간.
국수와 국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니요. 국수와 국시. 국시 먹어라, 국수 먹어라. 국수는요, 밀가루로 만들고요. 국시는요, 밀가리로 만든다. 밀가. 썰렁한 아재경이었어. 밀. 아,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이 밥이 예. 이렇게 가루로 나와야 된다고요? 가루로. 아, 예. 직각대패 밥은. 예. 그게 막, 그게 보풀하기가 나와버리면 예. 안 되고, 이렇게 가루, 밀가리처럼, 밀가리인지 밀가루처럼. 그 말 하려다가. 밀가리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세하게 갈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 지금 깎아볼게요. 깎이고 깎이고 이거는 나무가 더 짧아야 돼. 짧은 나무. 왜냐면 여기에 다 버리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할게요. 깎이죠? 네. 네. 깎여요. 여기도 깎이고, 여기도 깎이고. 끝이 가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 지금 나무가 높나 봐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나무가 이거 완전 휘었다. 아, 가운데가 볼록 생겼네. 여기가 이렇게 얇은 대패밥 잘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기존에. 예. 이쪽 들어볼게요. 이렇게 바닥이 평이 안 맞으면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두껍죠. 근데 평소에는 그 정도면 될까요? 초보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패밥이 껴요? 껴요? 이렇게? 아, 예, 거기 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기저비 해주셔야 돼요. 아, 여기 없애주고 날갈 때 예. 다이아수도 같은 거 예. 여기 확 갈아가지고 이 난립 안으로 들어오겠고. 아, 기저비. 그러니까는 여기서 깎인 대패밥이 어디로 배출이 안 되니까 여기다. 그리고 좀 더 낮춰볼게요. 날 상태도 안 좋긴 한데
지금 날이 이빨 깨지고 난리예요. 네, 깨져 있고. 이거는 그래서 바닥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덧날이 꼈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게 나무가 수축을 하든 뭐 어쨌건 해가지고 이렇게 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낀 자리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좀 날카롭잖아요. 사포에 밀어버려요. 그러면 옆면. 울퉁불퉁하잖아요. 예.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예. 이거를 최대한 더 해주시고. 예. 그래도 지금 갈리네. 예, 까만 부분 아직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갔는데도 여전히 걸린다. 그러면은 누름새를 빼고. 예. 여기를 깎아줘 버리면 돼. 밑에가. 끌로. 네, 끌로. 지금 이 정도면은 조금 센 것 같아요. 아, 괜찮나요? 날이 많이 깨져서 좀 갈아주시고 바닥평을 조금 더 잡아주세요.
지금 봐봐요. 더, 좀 더듬거리지 않나요? 예, 더듬. 더듬거리죠. 예. 송진이 묻어가지고 여기서 아. 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손질 없는 대로 해볼게요. 나무가 시작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더더덕 안 그러지. 송진 아까 나온 거. 네, 네, 네. 송진 그 부분에서 탁 걸리고. 아무튼 지금 바닥이요. 대패 바닥. 네. 네. 이거는 계속 이중곽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가시면 되는 거고. 예. 그 덧날 좌우에 사포로 더 갈아가지고 그래도 갈았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누름새 빼고 옆에 나무를 깎아줘 버리면 되고요. 예.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덧 그 바닥 바닥평 나무 대패는 바닥평 잘 봐야 돼요. 각자 얇은 거.